다음은 예, 3번이에요. 1차 측이 3300볼트고요. 2차 측이 220볼트인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실험입니다. 뭐 절연 내력 실험 하니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건 배수. 예. 저는 바로 떠오르면 1.5배가 먼저 떠올라요. 어쨌든 1.5배 떠오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 좀 고민을 하죠. 이게 전압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접지 방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고민할 건데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상 절연 내력 실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딱 봐서는 그저 우리가 익히 예, 보던 수치들이에요. 설마 2번하고 3번은 선택하지 않으시겠죠? 예. 우선은 2번과 3번은 아니에요. 그죠? 2번과 3번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예, 220볼트를 우리가 1.5배를 하더라도, 설령 2배를 하더라도, 예, 500볼트가 안 넘기 때문에 우리가 500볼트 이하는 항상 몇부터 한다고요? 500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00부터 하게 되면, 그죠? 답은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러면 뭐 익히 우리가 보고 있던 익히 듣고 있던 예, 뭐 1.5 곱하면 뭐 당연히 뭐 예, 1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답은 1번이 답이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16조 우리가 13조부터 시작해서 16조 이렇게 걸쳐서 쭉 나오는 절연 내력 실험은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하고 암기하시고요. 우선은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이라고 할때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실험은 예, 어떻게 해요? 1.5배로 한다. 그리고 예, 500V 미만 계산했을 때 500V 미만이 되면 그냥 우리는 500V로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3.3이 아니라 3.3kV 맞죠? 3300V 1.5 하게 되면 예, 4950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보던 수치예요. 예, 그리고요. 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500볼트를 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배, 예, 500볼트. 예, 기억하시면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은 4번입니다. 오, 이건 뭐 정말 뭐눈 감고 푸셔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정말 강조하고 강조하고 매번 나올 때마다 우리 한 번씩 외워봅시다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 예, 시설하려고 한다. 예. 최소 기준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준을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4.3일, 소선의 길이는 2.6mm, 그리고 안전율은 2.5.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뭐 다시 한번 또 암기해 볼까요? 판단 기준 67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별표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선을 시설할 땐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하고 허용 인장 하중은 4.31kN 이상이어야 하고 지선은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 소선의 가닥수는 3가닥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요 그 지름은 2.6mm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줄줄줄줄 암기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뭐였나요? 아연도 강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의 가리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까지는 예, 꼭 암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67조 조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예, 5번이에요.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은 예,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 전체적으로 맞는 말 같거든요. 예,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버스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볼트 이상이다. 우선은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우선은 400볼트 이상인 경우에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400볼트 이상이면 주로 사용하는 공칭 전압이 얼마냐면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죠? 뭐 440볼트. 예, 또는 뭐 우리가 그 이상의 사용하는 전압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바로 예, 전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스덕트라고 하는 건 모양이 어떤 거였나요? 예, 이렇게 덕트의 형태의 안에 부스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설비였어요. 그래서 얘는 설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좀 크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예, 맞아요. 좀 비용도 좀 많이 드는 설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저 요만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요만한 설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관 안에 들어가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예,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요즘에 제일 뭐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예 여러분들 이만해요 뭐 25cm, 25cm 최소한 예 그래서 보통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예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버스덕트는 옥외형 버스덕트를 사용을 당연히 옥외에는 옥외를 쓰겠죠.
덕트 안에 물이 스며들거나 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예, 뭐 이건 왠지 맞는 말이죠. 예, 버스 덕트의 제일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물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 버스 덕트 공사를 옥에 시설하지는 않습니다. 예, 실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요, 전기에 물 들어가면 그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물하고 상극이죠. 그러니까 4번이요. 4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버스 덕트는 KSC, IC 뭐라고 나와 있고 보호 등급 예, X4. 예, X4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IP 등급, 여러분들 핸드폰 IP 등급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요즘 사시는 핸드폰 IP 65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65라고 쓰면 어떤 거예요? 예, 방수. 얘기하는 겁니다. 방수요. 방수 등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방수, 방진 등급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뭐라고 나와 있네요. 뭐 내용을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설마 여러분들한테 이게 맞습니까? 이 코드가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예, 우선은 세모하죠. 잘 모르겠으니까. 예, 세모가죠. 그 다음은요. 버스 덕트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예, 맞죠. 예, 그리고요. 제가 키워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400볼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400볼트 만져보시고 싶은 충동은 안 느끼시죠? 예, 버스 덕트니까 외함이 뭐겠어요? 예, 알루미늄 아니면 철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오시죠? 예, 딱 봐도 별로 만지고 싶지는 않아요. 400볼트 이상이면 우리가 예, 3.3이나 6.6kV를 쓸 겁니다. 뭐 여러분들 400볼트라서 제가 공칭 전압이 440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그건 제일 낮은 거 얘기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400볼트를 넘었으니까 예, 고압 설비에 해당돼요. 고압 설비. 만지고 싶지 않아요? 예,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이요. 목조 외에 조형물에 시설할 것. 그죠? 당연하죠. 우리가 고압 설비를 목조에 시설하지는 잘 않아요. 우리가 목조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거예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든 거면 예, 우선은 철로 만든 거와 나무로 만든 거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거. 여러분들 어떤 게 좋으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콘크리트 구조물을 더 좋아하실 겁니다. 사실상 목조라고 하는 거. 이 목조 건물에 버스 덕트를 세웠다? 뭐 부식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 시설할 것. 그러니까 목조 외에 조형물에 시설할 건 맞기는 한데 가로가 문제예요. 가로가요. 예.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 예. 설마 고압 설비를 점검하지 않으려고 어딘가 집어넣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선은요. 그러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모르는 거 할 건지 이건 조금 왠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이 예, 이게 1번이에요. 우선은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를 제외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설비 자체가 예, 굉장히 크고 예, 그리고 전압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판단기준 218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눈에 보이시죠?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를 제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전기라는 개념에서 봤을 땐 그래도 예,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선택할 수 있으실 겁니다.